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은 에어3로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이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3가 700g이 넘으니까 아마도 자신의 무게까지는 들더라고요. 메비3도 그렇고 미니3도 그랬고 1.5배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볼게요. 720g, 723g이거든요. 물 하나가 519g, 물 두 개가 1kg, 1041g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든다면은 에어3의 무게를 넘어서는 무게를 드는 거죠. 한번 두 개를 들어볼게요. 펼치고 오늘 실험도 낚싯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낚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뽑아서 얘를 잘 묶인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남은 거는 잘라주도록 하고요. 후면으로 향할 수 있게 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듭 같은 거를 참 잘 알고 계시던데, 저번에 파파핑기님하고 낚시하러 갔을 때 이런 매듭을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매듭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 연결했고요. 하나를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내려놓고 이륙을 하고, 여기에서 이륙하실 때 중요하신 거는 이 프로펠러에 낚싯줄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최대한 좀 팽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륙을 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아마 당겨질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1kg를 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요. 난 근데 솔직하게 이거 할 때마다 좀 걱정이 돼. 솔직하게. 그래갖고 실험은 저만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드롭장치를 사용한다면 이 무게의 기준을 참고하시는 용도로 하시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행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지금 하면서 많이 불안하거든요. 시동 걸고 이렇게 볼게요. 1kg를 드는 거죠. 1kg 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걱정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야. 오. 오. 우와. 예, 천장까지 갔다 왔어요. 테이크 오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 포인트 업데이트.
아, 우선 1km는 들 수 있고요. 지금 아마도 여기 하방 비정 센서에 걸려가지고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들었을 때 이 바닥에 하방 비전 센서에 장애물이 보이니까 계속 이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식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부딪힌 흔적이 있죠. 나무에 부딪힌 흔적. 우와, 진짜 식겁했다. 아, 정말로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 위에 부딪혔는데 저 나온 데가 여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업이 안 닿아서 진짜로 풀업이 안 닿아서 다행이지 1일 영상 또 멈출 뻔했습니다. 아, 대박. 아무튼 1km를 들 수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차피 드론 낚시나 드론 채비를 하신다 해도 중량을 걸어서 이동한다 해도 1km 이상 그렇게 하시는 일은 좀 드물 겁니다. 기준은 1km로 보시면 돼요. 에어3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실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론이 계속 이륙한 이유를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오늘은 2023년 8월 12일 오전 6시 3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뒤로 밀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드론이 가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